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백가지식처 전시장입니다. 여기에 아주 이렇게 예,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게 맷돌에다가 정말 어처구니까지 예,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진 예, 그 맷돌이 보입니다. 콩도 보입니다. 그리고 콩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예쁜 이 아줌마가 만드신 것 같네요. 손만 올려가요. 잡으면 자기가 만든 줄 알겠는데 참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처구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 어처구니 없네라는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맷돌에 붙이는 이게 어처구니고 이걸 갈려고 하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뭐 어떤 영화에서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라는 말보다는 어처구니가 이거 그게 이걸 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처구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주 이렇게 예쁜 이렇게 옛날 모형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감귤 밀감입니다. 밀감 식초. 밀감 전체를 가지고 하셨나요? 전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껍질하고 네. 분류 안 하시고요. 네, 분류 안 합니다. 이거는 껍질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얘는 좀 빨리 하셨나요?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이거는 네. 실온에서 한 거라서 네네네. 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죠. 이게 온도를 안 올리고 4개월 정도. 4개월이면 선생님 빨리 하신 거네요. 실내니까 기술이 좋으시다. 예, 네. 감귤 식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300초라는 약초입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요거 300초 한번 냄새 향을 맡아 볼까요? 300초는 약초인데요. 약초 향이 납니다. 풀잎이잖아요. 네. 겉잎으로 하셨죠? 아니요. 이거는 생잎. 생잎으로 네. 하셨어요. 네. 생잎으로 하셨는데 제가 치료를 해줬는데요. 네네. 예예. 좀 치유하는 거를 좀 도와드렸더니만 네. 예, 그거 뭐 이렇게 어디가 안 좋으셔가지고요. 팔하고 무릎하고 우리 그 이영철 선생님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자기 돈 들여갖고 배워가지고 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치유하는데 도움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보면은 제가 그 자격이 있다면 천사의 날개를 해가지고 천사표 딱지를 붙여갖고 날개를 하나씩 달아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돌아오는 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게 많으니까 돌아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느끼시죠? 네. 예, 요거 300초인데요. 약초의 향이 좀 나는데 뭐 300초가 어디에 좋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약같이 말을 하는 게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음료로 이렇게 타서 드시면은 참 좋겠고요. 감귤 이거는 선생님 그 색깔이 위에 맑은 것만 떠서 이렇죠. 갈아서 하셨나요? 네, 전체를 갈았습니다. 갈아서 전체를. 네. 이거 이게 감귤 껍질의 그 뭡니까 독특한 향하고요. 그게 싹 들어있어요. 씁쓸한 그런 향도 나옵니다. 예, 이걸 제가 감귤 진피를 저희가 그 시험 성적서를 받아봤는데요. 항산화 예예예 여러분들 본 김에 한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통째로 해서 만든 거고요. 감귤 껍질하고 속하고 같이 해서 네.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껍질만 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감귤은 속하고 예, 겉하고 그 성질이 달라요. 속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겉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위를 좋게 하면서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면서 혈액순환하는 데도 도움이 주는 게 진피고요. 진피를 이제 제가
그 항산화 활성 물질을 보니까 86.1로 나오고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식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요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강귤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진피는요, 몸이 찬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려 드셔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진피도 한번 이렇게 열어볼까요, 선생님? 네, 이거는 아 진피향이 따끈하네요. 네. 그죠? 강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진피향이 확 돌면서 나 감귤 껍질이야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진피라는 것은 좀 묵혀서 하는 게 진피고요. 진피는 말려야 됩니다. 일단. 근데 이제 껍질은 싱싱할 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사실 좀 말리면서 또 성질이 또 좀 뭐랍니까 지각한 성질을 더 강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되고요. 진피를 말린 걸 불려가지고, 네네, 예, 저 말려가지고 한 거, 예, 얘네들이 싱싱하게 있어요 지금. 예, 요거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은행 잎입니다. 은행 알을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은행 잎을 하고 하는데, 아, 선생님 은행이 예. 뭐라죠? 갑자기 말하려고 생각이 안 났는데. 징자로 나오는 거. 네, 그 좋다 해서 산에서 예, 있는 떨어져 있는 예, 낙엽을 갖고 와서 깨끗이 도로에서 주신 거 아니고시고요. 아, 도로에 가로수로 은행잎이 많이 있는데 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하셨다는데 은행잎 잎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은행잎에 그거 뭐 뭐가 많은 게 진코민 아니 그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저도 네. 듣고 말은 많이 했는데 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힌트를 주세요. 그게 많이 들어있는 거 한번 네. 열어볼까요. 은행잎이 은행잎으로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 거, 예, 제약에서, 예. 말썽이 나고 기도 하고. 네. 잎사귀 향이 납니다. 네. 예. 잎사귀 향이 납니다. 저가 아 약간 약 같기도 하는 그런 왜 그 한약달인 냄새 네, 약간 나면서요. 오, 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단풍이 든 걸. 네, 아 단풍 든 거 아셨어요. 네. 푸른 잎 안 하시고요. 네. 아 이것도 그 혈액을 맑게 하는데 좋잖아요. 은행잎이. 네, 네. 그리고 은행이 좀 찬 거기 때문에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 굉장히 좋고요. 은행잎 저기 들어가 있나요? 지금 100가지 식초 이름 안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신 걸로. 자 이제 이번에 소개해 드린 거는요. 은행잎 식초하고요. 300초 식초하고 그 다음에 감귤 식초하고요. 그리고 진피. 진피입니다. 감귤 껍질이 아니고 진피 식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게 식초가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같습니다. 황세란 유인균으로 가지고는 못하는 게 없다는 거, 식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책상 다리 갖고 와갖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책상 다리도 될 것 같는데. 저 네, 책상 다리, 예, 네, 뭐, 맞아요. 근데 쇠 붙이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예, 네, 한번 여러 가지 또 감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